건강한 식생활, 네. 그래서 빼먹은 게 있습니다. 간식을 안 해야 됩니다. 간식. 그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딱 먹었을 때 아침 식사를 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간식을 하게 되면 위장이 휴식을 못 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장이 피곤해질수록 소화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소화가 잘안 된다. 위장이 약하다. 이런 사람들 쉴새 없이 계속 뭐 주전벌이 군것질을 하면 위장이 점점 피곤해져요. 그리고 우리 몸 전체도 각 세포들이 피곤해져요. 왜? 아침 식사했으면 그 다음에 적어도 한 4시간 간격은 충분한 소화기관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돼요. 그래야 세포들도 좀 쉬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자꾸 들어가면 이놈의 방앗간이 자꾸 돌아가야 돼. 그러면 이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돌아가면 모든 세포들이 자꾸 피곤해지니까 그래서 간식을 하지 마. 특히 나쁜 간식은 언제 하는 건가? 네, 그 야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저녁 식사를 가능하면 간단하게 할 수도 없게. 왜? 저녁 식사가 간단해야만 여러분이 이 뱃속이 소화기관이 충분히 휴식을 해가지고 밤에 숙면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거하게 하시면 이게 소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좀 숙면에 지장을 줘요. 그런데 이게 거기다 야식까지 해놓으면 이제 이 머리는 잘라 그러는데 뱃속에서는 자꾸 뭐예요? 돌아가려 그러니까 이 뇌가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꼭잘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뇨병 얘기를, 당뇨로 오신 분이 계셔서 당뇨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뇨라는 말은 당이 소변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왜 옛날에는 건강할 때는 당이 소변에 안 나왔는데 왜 지금 나오게 됐냐? 그 원인이 뭔가? 이거를 따져야 됩니다. 모든 것은 원인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증세 치료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 상당히 바보 같은 거예요. 이 증세 치료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물론 증세 치료 필요하죠. 필요하지만은 증세 치료로는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 치유가 안 되는 치료를 자꾸 반복한다. 이것이 정말 현대의학의 비극이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원인 치료는 실컷 해보셨으니까 이제 근본적인 원인 치료, 그 영적 차원에 있는 그 원인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수정을 가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 당뇨병도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지금 치료하는 중입니다. 물론 고혈압도 그렇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병이 원인을 제거하면서 치료하는 그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혈압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네, 죽을 때까지. 그 말은 말을 바꿔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혈압 약으로는 혈압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왜 안 나요? 증세 치료에 불과하니까. 고혈압이면 왜 내 혈압이 올라가냐? 이 원인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혈압이 깨끗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는데, 예. 이 원인을 추구하지 않고, 약만 자꾸 하루에 뭐, 세 번, 뭐, 두 번, 이렇게 먹으라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죠. 예.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을 낮춰만 주는 거야.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러면 당뇨약도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네. 이제 그 현대의학에 참 그 의사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칙에는 그 치료 원칙은 상당히 바보스러워요. 제가 거기서 참 실망을 하고 이 뉴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낫지도 않는 치료를 약을 맨날 그 처방한다 이거죠. 그러니 참 이게 문제죠. 자 그러면 당뇨병은 당이 소변에 나오는 병인데 왜 나오냐 이 원인을 따져야 돼. 왜 나오냐 하고 물어보면 혈중에 이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아서 나오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왜 옛날에는 정상이던 당이 이 혈당이 왜 지금 와서 높아졌느냐? 이제 이거를 따져야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 의학계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거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참 이 근본적인 원인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실제 환자를 보는 병원 차원에서는 이 원인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문제. 자, 그러면 첫째,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들어가야 됩니다. 당이란 게 뭐냐 도대체? 당. 왜 당이 필요하냐? 여러분, 당이 왜 필요합니까? 그 당은 탄수화물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분해가 되면 소화가 되면 그 탄수화물이 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예, 당이 막 혈관으로 들어가, 피 속에 녹아 들어가. 피 속에 녹아 들어가서 어디로 가요? 또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잘 잊어버리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그거를 강의를 들을 때는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겠죠. 그런데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자, 이거 언제 보이셨어요, 제가? 예, 그전가 보셨죠. 자, 요게 뭐라고? 당이야, 당.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 있는 요거 뭐라고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로 치면 뭐라고요? 엔진이다. 그 엔진에 휘발유가 들어가듯이 우리 사람에게는 세포라는 자동차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당이라는 연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게? 자,
엔진에, 자동차 엔진에 휘발유가 왜 들어가야 돼요? 타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연소가 되기 위해서. 왜 연소가 되게 돼야 돼요? 연소가 돼야 에너지가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꼭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세포라는 자동차, 세포라는 자동차 안에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거기에 피 속에 있던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산소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스파크라고 했잖아요. 제가 6기통, 8기통 그렇게 애를 써서 설명을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잖아. 그렇죠? 자, 그 이제 스파크는 뭐가 스파크라 그랬습니까? 생기가 스파크였지. 아, 이야, 참 아름답다. 참 감사하다. 참 그게 진리구나. 이런 깨닫는 순간에 번쩍하는. 그래서 이 스파크가 제일 안 오는 때는 언제게? 여러분이 지겹다고 생각할 때. 하, 지겨워 죽겠네. 이건 뭐예요? 스파크가 없어. 어떤 깨달음이 없어. 배우는 것도 없고. 그냥, 아이, 지겨워. 아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다. 아이, 지겨워.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났나 보면 뭐요? 20분밖에 안 지났어. 이제 그 지겨울 때 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큰 스트레스예요. 사람들은,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사람들이나 다 이게 뭔가 반짝반짝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스파크, 스파크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저 색깔이 이렇게 이쁠까? 모양도 참 우아하다. 이런 것을, 이 진선미를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런, 이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딱, 가텐을 쳐버리고 맨날 골치 아픈 거, 아니 꼬꼬, 그런 거, 억울한 거, 막 그런 것만 생각하니 유전자는 점점 꺼져버리죠. 생기가 안 들어와. 스파크가 없어. 자, 이제 스파크가 없어지면, 당이 타지를 않습니다. 당이 안 타면 결국은 뭐가 생산이 안 돼요? 에너지가 생산이 안 돼요.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면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겨울 때 무기력해져요, 안 져요? 네, 지겨울 때는 기운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면역력이나 모든 그 힘이 다 고갈이 되기 시작하고 결국 유전자들이 서서히 꺼져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전 요즘 요즘 그 성경에서 맨 뒤에 나오는 요한 계시록, 제가 옛날에 요한 계시록 책을 한번 썼어요. 써놓고 보니까 내가 읽어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허구. 이거는 영 앞뒤가 안 맞는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출판을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보니까 맞았어 하는 이런 게 번쩍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기력이 싱싱하다 이
생기가 넘친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일 때는 반짝반짝한 거 많아요, 많아요. 아,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이제 60대 중반에 들고 70이 가까워지면 다 안다고 생각해. 나도 알았어. 이렇게 되면, 기력이 없어져. 아, 그래? 아, 그게 그렇구나. 그럼 나도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는데?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래서 매일매일 이 세상은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만 그날 하루 시간 보낸 것이 뭐예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환자들이 소위 그 요양병원에를 가요. 가면 전부 다 어떻게 해? 그 분위기 자체가 무기력한 분위기예요. 하루 종일 배우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TV 켜놓고 그 무기, 그 시간 그 자체가 에너지가 전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소위 텅 빈 시간 을 보내면 이 에너지 생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는 이유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당뇨병에 걸리면 그 증세의 특징 중에 제일 현저히 나타나는 증세가 자꾸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왜요? 왜 피곤할까?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산 안 된다는 말은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당이 타지를 않는 병이야. 당이 연소가 안 되는 병이야. 왜 연소가 안 돼요? 왜 연소가 안 돼? 번쩍번쩍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생기가. 그래서 항상 하는 생각이 있다면 걱정하는 거, 불안하는 거. 아, 이게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짜증나는 생각. 그게 될 수 있을까? 항상 부정적인 생각.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기력이 확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번쩍번쩍한 생기, 스파크가 와야만 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타요. 근데 스파크가 없으면 당이 탈까 안 탈까? 안 타요. 안 타면은 에너지가 생산이 안 돼요. 당뇨병이라는 병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병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당뇨병의 원인이 뭐구나? 생기가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생각밖에 안 해. 진선미의 반대. 그래서 좀 시간만 있으면 그 너무 새끼가 내 돈을 떼먹고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어느 땐가 두고 보자. 뭐 이런 아주 그 진선미와는 상관없는 사랑과는 상관없는 전 반대쪽에 그 사기, 얘가 주는, 넣어주는, 그런 나쁜 악령이 넣어주는, 잡신들이 넣어주는 그런 에너지만 받는다. 받으면 그런 에너지는 이것을 태우지 않아. 당. 자, 그래서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구나? 생기의 부족.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스트레스예요.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생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또 받아야 살아요. 왜? 스트레스마저 없으면 너무 심심해. 지겨워. 지금 그래서 스트레스와 그 무료, 지겨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진짜는 뭐가 넘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생기가 넘치는 삶이 돼야 돼. 그래서 하루 종일 걱정하고 불안.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도무지 켜지지를 않는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이 당뇨병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산소를 만나고 스파크가 와서 연소가 될 때 에너지가 생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이 타면 왜 에너지가 나오냐?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럼 당이란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당이 타면 에너지가 나와. 그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의 본질이 무슨 에너지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예요.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전기가 당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 햇빛은 바로 그게 뭐예요? 햇빛. 햇빛이 바로 전자파요. 아시겠죠? 그래서 햇빛을 누가 받아? 식물들이 받잖아요. 뭐로? 잎사귀로. 그 이 잎사귀가 전광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센터에도 저 지붕에 전광판이 있는데 햇빛을 받으면 그 햇빛을 전기로 이제 전기로 받아서 우리가 쓰고 있어. 야. 근데 이 식물들도 이게 잎사귀가 전광판이나 맞죠. 햇빛을 받으면 그 햇빛을 전기로 변환시켜 가지고 어디다가 저장을 해요.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하죠. 그 배터리가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먹은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맨날 우리가 먹는 거 배터리 먹는 겁니다. 그 배터리 먹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맨날 햇빛 먹고 삽니다. 예, 네, 실제로는 햇빛 먹고 살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저께 여러분 감자 참 맛있었죠, 그렇죠? 그 감자가 뭐예요? 그게 배터리요. 그 감자는 뭘로 꽉 차서? 탄수화물로 꽉 찼어. 그럼 그게 왜 배터리요? 여러분이 감자를 먹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햇빛을 먹어요. 감자 먹는 것도 햇빛 먹는 거고, 현미밥, 쌀밥 먹는 것도 뭐 먹는 거예요? 그것도 햇빛 먹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배워가면, 이야, 이 온 세상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다 서로서로 맞물려서 가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게 뭐예요? 아니야. 다 이 시스템을 먼저 짜놓고 거기다 창조를 해서 끼워 맞춰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진화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햇볕. 자 햇빛.
햇빛은 바로 무엇이다? 전자파다. 전자파. 아, 햇빛은 어디서 나와요? 해에서 나오죠, 해에서. 해에서 어떻게 전기가 나와요? 전자파가 나와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삼촌들이 그러더라고. 상구야, 해는 타고 있대. 그래서 상구가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죽기 전에 다 타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질문이 생겼어. 타면 연기가 나는데 와, 또 연기가 없어. 그런 질문 던져봤어요?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 그때 제가 아주 그 정말 공부 잘하는 외삼촌이 있었습니다. 이 외삼촌이 서울대학 그 해 전체 1등으로 수석 입학한 사람.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그래가지고 서울의대 가서. 예. 네. 그 삼촌이 공부를 참 많이 해. 예. 네. 그 삼촌, 근데 해에서 회가 탄다며. 근데 왜 연기가 안 나, 그럼. 예. 네. 내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는데. 예. 네. 그런 외삼촌이었어. 그래서 저한테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하도록. 질문도 던지고 설명도 해주고. 왜 저는? 그 삼촌 덕에 이게 사고 능력이 어릴 때 굉장히 발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 하늘은 왜 파래? 이런 것도 모르고. 하늘이 왜 다른 색이 하는 걸 파래?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다가 시간 다 갈라. 자, 해에서 햇빛이 나오는데 그 햇빛이 전기야, 전자파. 그러면 해에서 뭐가 됐다는 얘기요? 발전이 됐다는 얘기야. 전기가 생산됐다. 그러니까 해는 알고 보면 뭐예요? 에너지 생산 공장이야. 응? 전기 발전소야. 그래서 해에서 발전되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우리 울진에 있는 핵발전소는 무슨 방법으로 발전을 해요? 핵분열. 원자 핵이 핵을 분열시켜서 나오는 에너지로. 그런데 해는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지금 성공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 방법입니다. 최고로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발전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핵발전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못 만들었어요. 아직은 핵분열발전소밖에 없어요. 해는 핵융합발전소입니다. 핵융합발전소는 예를 들어서 자 수소, 그러면 원자 핵이 있습니다. 모든 원자는 원자 핵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수소. 이 수소 원자를 융합을 시켜. 하나로 만들어. 그럼 그게 이제 헬륨이라는 물질로 되는데. 그러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처녀, 총각이 각각 서울로 올라와서 알바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혼자 사니까 방세도 혼자서 부담해야 되고, 그렇죠? 전기세도 혼자서 부담해야 되고, 수돗물값도 혼자서 부담해야 되고, 난방비도 혼자서 부담해야 되고. 그런데 둘이서 사랑에 빠졌다. 만나서 뭐예요? 융합을 했다.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남아 돌아가는 돈이 많아요, 많아요?
예. 전기세도 이제 한 집금만 내면 되고 전기세도 남아 돌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그래서 원자 핵도 두 개가 하나로 합침 융합을 하면 팍 거기서 굉장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핵융합 발전. 그건 인간은 못해요. 그게 이게 핵융합을 시키면서 발전하려면 굉장한 예민하고 굉장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선진국 7개 국가가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핵융합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연구 중이야. 태양은 어떻게 핵융합 발전이 될까? 아마 전문가들이 가 있는 모양이죠. 최고의 기술. 벌써 수천 년 전부터 핵발전하고 있어. 전문가 가 있을까? 그러면 전문가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핵융합 발전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뉴 스타트 배웠으면 대답이 착 나와야 돼.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뭐예요? 지배한다. 그 원칙에 따라서 가능하다. 하나님의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야. 영적 에너지는, 여러분 봤죠? 아, 참. 이거 졸업할 때가 다 돼가는데, 이거.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염색체, 그렇죠? 염색체. 염색체 몇 개? 23개. 염색체를 확대하면 뭐 나온다? 유전자 나온다. 실이 유전자다. 자. 자, 유전자가 켜졌다. 여기에 뭐, 여기에 히스톤이 있다. 여기에 뭐가 붙어 있다? 네? 스위치. 유전자 끄고 켜는 스위치. 여기에 뭐가 다가온다? 며칠기. 그렇죠. 이 노란색 물질 며칠기. 응? 자, 이 며칠기가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를 띠고 있는 며칠기의 향방을 조절하는 그 며칠기를 지금 히스톤이 있는 스위치. 여기에 스위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스위치로 지금 하나님이 보내고 있다. 무엇으로? 영적 에너지로. 네. 그래서 여기 스위치에 이 며칠기가 딱 올라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 붙으면 켜졌던 유전자가 뭐예요? 다시 꺼진다. 그러다가 암세포가 다시 생기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며칠기들이 떨어져 나가면 유전자가 다시 켜진다.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결국은 암을 죽일 수 있다. 이거 조정하는 거는 인간적으로는 며칠기를 여기다 이 유전자에다 붙이고 저 스위치에다 붙이고 뗐다 하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영적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 깨닫고 이 생기 영적 에너지를 받고 박수를 치고 예, 웃고 노래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가장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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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배워서 체계를 딱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그 체계가 딱 서면 여러분 마음,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그렇죠. 진선미의 생각. 이 생각만 내가 선택하고 이 생각만 유지하면서 내 뇌파가 알파파로 유지되는 한 나는 반드시 낫게 돼요. 뭐요? 있다라는 그런 확신에 차 있는 생활을 할 때, 예. 네. 근데 아무리 강의를 해놔도 대답을 못할 정도면 그 힘이, 그 에너지가 별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뉴 스타트로 성공하신 분들, 여러분 그 회복 얘기에 나오시는 분들의 가장 다른 분들과 다른 특징은 뭐냐면 강의를 뭐예요? 강의를 꿰고 있는 사람들이. 예. 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질문을 던지면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저는 모르는 거 질문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미 강의해 놓고 물어보는 사람.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강의해 놓고 물어봐도 대답 못 하는데 강의 안 해 놓고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로 태양에서 일어나는 그 분자, 원자, 원자 핵들의 그 활동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어요? 있다, 이 말이야. 그 전문가, 사람들 가면 다 타줄게. 탁 해서, 탁 해서 핵융합 발전을 일으켜서. 그래서, 햇빛이라는 형태로 전자파로 내보내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네? 식물의 뭐예요? 잎사귀에 있는 엽록소. 그 엽록소도 하나님이 만들어. 엽록소에서 그 햇빛의 전자파를 전기로 변환시켜 가지고 어디다가 열매에다가 열매가. 그래서, 배터리를 만들어. 그 열매가 배터리야. 사과도 배터리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 보면요. 우리 인간이 만드는 배터리는 참 볼품 없어. 먹고 싶은 생각 하나도 안 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싶도록 배터리를 만들어. 사과도 배터리고 여러분 다 배터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만든 배터리는 우리가 그런 배터리를 못 만들어. 우리는 전자 제품을 사용하는데 쓸 배터리밖에 못 만들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배터리는 색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자, 그래서 이 전자파를 받아가지고 잎사귀에서 이제 뭐를 만드냐면 탄수화물 열매를 만들어. 사과라 합시다. 탄수화물이 뭐예요? 자, 이 식물은 잎사귀로 뭐를 공기 중에 있는 뭐를 흡수해? 탄산가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모른다고. 광합성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시겠죠? 다 배운 거 아니에요? 배웠는데 뭐 배우는지도 몰라. 그저 광합성이라는 명칭만 남아있고 그게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교육이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이라는 것이 공기, 광합성이란 말이 뭐예요? 햇빛 광. 햇빛으로 이거하고 이거하고를 어떻게
합성한다. 이게 광합성이요. 좀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햇빛이 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뭐예요? 붙인다. 합성시킨다. 그게 광합성. 무엇과 뭐를 붙여요? 네? 탄소와 그 다음에 뭐예요? 물. 자, 탄소는 잎사귀로 빨아들이고 물은 뿌리로 빨아들여서 이거를 합성을 시켜요. 네? 합성시킬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걸 결합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탄소는 C죠. 그 다음에 뭐? 물, H2O를 이 탄소는 여러분 숟가루를 탄소라고 그럽니다. 새까만 숟가루 있죠? 그 탄소 입자야. 탄소하고 물하고 붙어 안 붙어? 절대로 안 붙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숟가루하고 숟가루를 솥에다 넣고 물 부어가지고 디립다 아무리 끓여보세요, 붙나. 아시겠죠? 아무리 디리 흔들어도 안 붙어요. 붙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붙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해요. 결합 에너지. 자. 두 남녀를 붙이려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 무슨 에너지가 있어야 돼?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니는 니고 나는 내가.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인 것 같으나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남남이야. 에너지가 필요하대. 그래서 그 에너지에는 물리적 에너지가 있고 영적 에너지가 있다. 영적 에너지에서 가장 귀한 에너지가 사랑이라는 에너지고 그 사랑 에너지 중에서 가장 귀한 에너지가 무조건적 사랑 에너지야. 그 사랑 에너지가 무조건적 사랑 에너지가 모든 전지전능한 에너지다. 그래서 예, 이 사랑 에너지가 며칠기도 다 조절해서 결국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서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 다음에 해보세요. 암 환자가 안 되도록 하는, 암 환자가 안 되도록 해 주려고 하는, 암 환자가 안 되도록 해 주고 싶은,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글자, 사랑이지, 사랑. 하, 참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니까 뭐에 미친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에 미친 사람.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 그것이 우리의 세포 속에 들어오면 유전자를 그렇게 세부적으로 전문가 그렇죠? 이 여러분 며칠기 그 노란색 물질 움직이는 거 보소. 전문가가 없어 세포 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영적 에너지로.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배우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추상적인 종교적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생명적, 과학적 존재예요. 놀라운 존재예요. 그래서 탄소와 물, H2O. 물을
결합시키는 에너지가 필요하더라. 예. 에너지.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바로 해에서 온 전자파. 전기가 있어야만 두 결합될 수 없는 물질이 결합이거든. 그 결합 에너지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을 뭐라 불러요? 여기에 이거는 뭐니까? C는 뭐니까? 뭐니까? 탄소니까, 탄. 그 다음에 H2O는 뭐니까? 수, 물이니까, 수. 그 다음에 화. 화는 뭐요? 화합했단 말이야. 어? 무엇으로 화합했다고? 태양이 보낸 전자파로 화합. 화합이라는 것은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화합, 물과 탄소와 물이 사랑이 없을 때는 절대로 화합이 되지 않다가, 자, 이 햇빛으로부터 온 전자파가 오니까 결합이 되더라, 화합이 되더라.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온 전자파, 전기 에너지의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라고 말하죠. 자, 왜 사랑이냐? 왜 사랑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왜 하나님이 왜 핵융합을 일으켜서 햇빛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을 우리한테 공급을 합니까? 공급을 해도 그냥 직사각형으로 공급을 안 하고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색깔도 넣고 향기도 넣고 사과 한 개 한 개가 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 끝내줘요? 안 끝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예? 한 개 먹을 때마다 뭐예요? 사과가 예쁘다. 그럼 벌써 먹기 전에 뭐예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나? 무슨 뜻에 우리 유전자가 반응하고 있어? 왜 하나님 그렇게 사과를 이쁘게 만들었어? 깍꿍 하려고 깍꿍! 우리에게 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아? 나는 너희를 사랑해. 맛있게 먹어, 응? 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생활 속에서 발견하라. 아시겠죠? 응. 사과네? 왜 그렇게 비싸? 이런 거 하지 마. 자, 그래서 이 핵융합을 해서 이제 해서 핵융합은 해에서 태양에서 일어난다. 그럼 태양에 작용하는 이 핵융합, 이 고차원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 핵융합을 일으키는 그 의도, 그 뜻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야. 우리에게 힘을 주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는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소화시켜. 그래서 우리는 탄소는 필요 없어.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을 쉬어가지고 산소를 섭취해가지고 탄소하고 결합시키면 뭐가 돼? 탄산가스가 돼서 나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물은 뭐예요? 소변으로 나간다. 남는 우리 세포 안에 남는 거는 뭐밖에 안 남아? 우리 세포 안에 남는 건 햇빛밖에 안 남는다. 그 햇빛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는 햇빛 먹고 살고 결국은 사랑 먹고 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네. 그래서 이 특히 과일들은 이렇게 모양을 하나님이 이쁘게 했는데 다 이 모양을 보면 다 무슨 모양이에요? 네, 하트 모양이에요. 사과도 다 보면 뭐예요? 전체적으로 복숭아. 요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과, 복숭아, 망고, 뭐 딸기 이거 다 보면 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결국 요즘 우리 이래 쌓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과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보고 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느낄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진다 이 말이야. 병 낫는 것은 예술적으로, 영적으로 낫는 거지 과학적으로 낫는 게 아니야. 과학에는 힘이 없어. 그거는 사실일 뿐이야. 그건 과학에는 뭐가 없어? 진실이 없다. 진실 차원은 영적으로 들어가야 진실이 나타난다. 맞죠? 그렇죠? 어? 어. 자,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 그 뭐 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밖에 아니야. 그건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그 아름다운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영적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유전자는 영적 차원에서 조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햇빛을 먹고 산다. 햇빛을 먹고 산다는 말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늘을 쳐다보고 날씨가 좋은 날. 아, 하나님, 저 핵융합을 일으켜서 이렇게 지금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배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과 하나 들고도 감사 기도할 만해요, 안 해요? 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과 같은 거 하나 들고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는 잠깐 동안 그런 것만 감사하세요. 사과 하나 들고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래서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야 당뇨병 서론이 막 길어졌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사랑 먹고 사는 사람. 사랑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 다 죽듯이 사랑 없으면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태양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태양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으로 핵융합을 일으켜. 다 이렇게 돼요. 자. 자.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병의 과학적 그 차원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학문을 바이오테올로지라고 혹은 theobiology, 그러니까 생리신학, 혹은 생명신학.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 건데 지금 현재 신학이 생명과 분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명과 신학을 합쳐야 돼요.
왜 본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신학자들은 반드시 생명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생명 신학을 해.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이견우 목사님이 그거를 캐치를 예. 확실히 하셔가지고 아주 그 당시는 제가 안식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여기에 뉴스타트 배우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눈총 깨나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안심해도 돼. 그렇죠. 자,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이게 이제 세포, 모세혈관에 세포가 접해 있습니다. 세포 한 개만 그리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세포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자, 이 세포, 이 모세혈관 안에는 뭐가 있어? 혈액 세포들이 있어. 자, 적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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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혈구만 그립시다. 적혈구 속에는 뭐가 있다? 산소가 있습니다.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라는 특수한 단백질이 있는데,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산소와 결합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소를 내보내면, 산소는 적혈구에서 산소가 들어가는데, 이 산소는 뭐 O2니까 분자량이 아주 적으니까 그냥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속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제 당분은 그냥 산소처럼 이렇게 스며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당분을 통과시키는 이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저 문의 구조도 과학자들이 다 밝혀놨습니다.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는 구조입니다. 여기 이제 근데 이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초인종이 붙어 있어요. 엘리베이터하고 꼭 같습니다. 그 초인종을 탁 눌러야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잖아요. 우리 세포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기똥찬 기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누르지만 이거는 뭐가 누를까? 우리 그 유전자 스위치도 며칠기가 가서 누르죠. 그렇죠? 노란색 물질. 그렇듯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합니다. 인슐린이라는 물질 생산해서 피 속으로 보내가지고 이 인슐린이 가서 이거를 누르면 문이 쫙 열려요. 그 문이 열려야만 혈당, 피 속에 녹아있는 당분이 들어가. 참 하나 잊어버렸네. 당분은 왜 달아요? 모르겠어요. 참 쉬운 질문인데. 사랑이니까 달지. 하트 모양이라며. 그, 어느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박사님, 그러면, 바나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트 모양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문이 탁 맥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영감을 주셔서, 바나나요? 그것도 하트 모양입니다. 두 개를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운치가 있다고. 운치가 예술적이야.
하나님은 하나님만한 예술가가 없어. 예. 네. 그래서 가만히 있자. 이왕 예술가 얘기가 나왔으니 여러분 첫팔 있죠? 과일 사다 놓으면 쬐끔한 파리들이 생기는데 그 파리들 확대해보면 참 이뻐요. 요것들이 암컷과 수컷이 만나가지고 교미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학들이 교미할 때 무슨 춤을 춘다고요? 학춤 추잖아. 네, 그래가지고 수컷이 암컷 앞에 와가지고 이러면 이제 암컷이 뿅 가서 교미를 하듯이 여기에 눈꼬만한 초파리가 교미하는 것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보면 논문 제목이 Understanding the Genetic Construction of Behavior. Behavior는 이게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의 구성. 무선적 구성, 유전적 구성. 어떤 행동. 여기 이 경우에는 초파리들이 교미하는 행동도 유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를 증명하는 논문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이제 수컷이고, 여기 암컷입니다. 요 수컷이 암컷을 만났다. 근데 요 수컷이 이 암컷이 마음에 든다. 교미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이 수컷이 신호를 보내야 돼, 암컷한테.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이 접근하는 그 위치,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접근 각도는 몇 도예요? 자, 요게 암컷의 좌측이요, 우측이요? 우측. 전방 우측 몇 도 각도? 45도 각도예요. 그래서 이 수컷이 전방 우측 45도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암컷이 알아차려. 어머머. 올 것이 왔구나. 네. 만약 이 수컷이 정면으로 온다든가 아니면 꽁무니에서 접근한다든가 그러면 암컷은 전혀 그 신호를 왜 오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 수컷이 그러니까 요게 이미 요것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자 안에 교미할 때는 요렇게 행동하도록 어떻게 딱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에 걸렸을 때 암이 낫도록 프로그램이 딱 짜져 있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뭐 우리 아들 서울대학 이런 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그런 걸 종교라 그래. 유치한 사람들을 유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종교라고 그래.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 생명의 하나님. 네. 최고의 과학자요.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머 했다. 그런데 암컷은 유전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도록 입력되어 있게? 여자들 한번 얘기해 보소. 다 안다고 여자들 다 알아. 예? 튕겨, 맞아. 튕겨. 저 많이 튕겨 본 사람이야. 그렇죠? 튕겨. 뭐요? 모른 척. 속으로는 뭐요? 어머머. 튕겨. 튕기고 계속 직진합니다. 모른 척 하면서. 그런데 이 수컷은 절대로
모른 척 한다고 튕긴다고 포기하면 안 돼. 아, 그 이제 지나가기 직전에 응? 날개를 살짝 건드리면서 아, 차 한 잔 탁 커피라도 한 잔 탁 그러면 암컷이 정지합니다. 정지해서 왜 그러시는데요? 암컷들은 이거 끝까지 모른 척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남자들이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요? 그러면 이 수컷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 자 보세요. 왼쪽 날개는 접혀져 있고 오른쪽 날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수컷은 장소를 이동해야 됩니다. 이동해서 암컷의 가슴 부위에 가서 오른편 날개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이렇게 해서 두경석 씨보다 훨씬 더 잘하죠, 제가. 그러면 암컷이 뿅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이거는 분기문란이니까. 얼마나 예술적이야. 그렇죠. 어. 여러분 그런데요. 이 초파리들은 이렇게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해놓고 똥파리들은 어떻게 할까? 똥파리들은 암컷이 열심히 똥을 막 먹고 있는데 수컷이 뭐요? 그냥 덮쳐버려. 그러니까 똥파리들은 똥파리 짓 하고 걔네들은 똥 먹는 파리들이고 어? 여러분 과일 먹는 파리들은 이렇게 고상하게 또 예술적으로 행동하도록 그것까지 다 신경 써서 만들어 놨다는 게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생긴 암이라도 다 변질된 유전자라도 다 회복될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편안하고 기쁘고 힘을 받잖아요.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당분을 이렇게 빨간 점으로 합시다. 피 속에 있는 혈당. 그런데 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고 여기서 산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생기가 와야 돼. 스파크가. 그러면 드디어 여기서 무슨 에너지,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 돼서 이 전기가 힘으로 열로 이렇게 변환이 되면서 우리가 체온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힘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문이 열려야 피 속에 있는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데 저 문을 열릴 수 있도록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 인슐린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게 됐냐고 하면 당뇨병의 원인은 문이 안 열리는 거구나. 문이 안 열리는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겠구나. 인슐린이 부족해서 그렇겠구나.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놔주면 혈당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문이 팍팍 열리니까. 그래서 아하, 당뇨병은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생산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결론을 내놓고 깨름칙한 게 있었죠. 뭐가 깨름칙하냐면 과연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생산을 정상 건강한 사람보다 못할까? 그건 증명이 안 된 거야. 왜? 그때는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을 얼마나 생산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측정 기술이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건강한 사람과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생산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같아! 인슐린을,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을 적게 생산하는 건 아니야. 소아 당뇨병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어른, 성인 당뇨병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 이제 의학계에서 딜레마에 빠진 거야. 아하. 인슐린이 부족해서 당뇨병이 생기는 거는 아니구나. 그러면 당뇨병 환자들도 인슐린을 정상량을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혈당이 안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 미토콘드리아. 그 말은 왜 문이 뭐예요? 안 열리는 거냐. 그 문이 안 열린다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린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 스위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위치를 우리가 인슐린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이 스위치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스위치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드디어 발견을 했어요. 스위치가 둔한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양의 인슐린이 와서 눌러도 둔할 때는 문이 잘 안 열리잖아. 그럼 왜 둔해졌느냐? 이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드디어 과학자들이 그 스위치가 둔해진 원인을 발견한 거야. 이 스위치에 이 파란색 덮개가 씌워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덮개를 일컬어 과학적으로 resistin이라고 부릅니다. resist는 뭐예요? 저항. in. 인슐린을 저항하는 물질이 덮어 있어가지고, 인슐린이 와서 스위치를 눌러도 문이 열리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레지스틴, 이 덮개는 어디서 왔냐? 보니까 여기 덮개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저게 왜, 저 유전자가 왜 덮개가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 뭐든지 사용을 안 할 때는 덮어둬야 되잖아. 그래야 보호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덮어두기 위하여 이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스위치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운동 안 하면 그렇죠. 운동 안 하면 뭐를 생산할 이유가 없어. 에너지를 생산할 이유가 없으니까 에너지 생산 안 하려면 문 열 필요 있어 없어. 문이 열려야 될 필요가 없어. 문이 열려야 될 필요가 없으면 스위치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 스위치 덮어둬야지. 그렇죠? 그래서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아까
강의 시작할 때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부족? 생기 부족. 그렇죠? 지겹게 또는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 생기 부족. 생기 부족, 운동 부족, 그 다음에 뭐냐면 고지방 식사입니다. 예. 삼겹살 식사. 고지방 식사. 예. 고지방 식사. 여기 보시면, 고지방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그 모세혈관에 기름기 있는 삼겹살 먹었다. 이렇게 되면, 혹은 새우 튀김을 먹었다. 일단 피가 끈적끈적해져.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고, 이게 적혈구예요. 그래서 피가 깨끗할 때는 이 적혈구가 한 개 한 개씩 다 분리돼서 적혈구, 모세혈관 통과가 잘 돼요. 근데 이제 삼겹살 먹고 한 20분 있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예. 끈적끈적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모세혈관들이 곳곳에 여러 군데 막혀. 그러니까 산소 공급 돼야 안 돼요. 산소 공급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그러면 안 탈 경우에는 혈당이 굳혀요. 혈관에 있던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었어. 이유 없죠. 그러니까, 덮개가 와서 덮어버린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된다. 자, 이제 원인을 소상히 밝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뭐 그렇게 군지릉군지릉해요. 한마디로 그냥 처리해. 뉴 스타트 딱 하면 처리되는 거예요.